광구검은 하동군 문희현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인 광구웅은 양주 무의군의 태수로 지내며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처벌하고 복종하는 자는 어루만져 하서 지역에서의 위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켰기에 그 명성이 금성태수 소칙에 다음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옹주 주촌군에서 반란을 일으킨 장진과 그의 호응한 이민족들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기에 옹주자사 장진은 조정에 표를 올려 하서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상난이 지속되었으며 무의 지역은 여러 군의 도로와 요해지와 닿아 있는지라 여러 이민족들과 백성들이 뒤섞여 살았기에 여러 차례 병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광구웅이 관직에 부임한 뒤 관리와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밖으로는 이민족들도 품어 기부시켰기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황화, 장진이 처음 반란을 도모했을 때 광구웅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민족들이 반란에 합류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광구웅은 매번 거치는 곳마다 성심으로 진력했으니 실로 나라의 좋은 관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광구웅은 고향 향후에 봉해졌고 나중에 조정으로 들어와 장작대장에 임명되었다 합니다. 광구검은 조예가 평원왕이던 시절 그의 속관이 되어 곁에서 보좌를 하였기에 조예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중용되어 상서랑에 임명되었다가 우린감으로 승진했다 합니다. 이처럼 광구검은 조예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그와 오랜 교분을 맺었기에 황제가 된 조예는 광구검을 매우 친근하게 대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광구검은 낙양의 전농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합니다. 하지만 광구검은 황제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득만 챙기려는 부류는 아니었는데 그는 당시 조예가 농민들을 대거 징집해 궁궐을 짓는 횡포를 부려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자 상서를 올려 신이 생각컨대 천하를 위해 급히 제거해야 할 것은 두적이고 급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의복과 심령입니다. 실로 두적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사민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된다면 궁궐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후 광구검은 형주자사에 임명됩니다. 조예는 요동 지역을 정벌하길 원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광구검은 상서를 올려 폐하께서 제위에 오른 이래로 기록할 수 있는 공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나라와 총나라는 험한 지형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즉시 평정할 수 없으니 유주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병사들로 요동을 공격하여 평정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조예는 광구검에게 재간과 모책이 있다 하여 그를 유주자사로 임명한 뒤 도요장군 사지절 호환교위에 직까지 더해줍니다. 경초 원년 광구검은 유주의 병력과 선비적, 오한족의 군사들까지 끌어모아 요동의 남쪽 경계지역에 주둔한 뒤 먼저 천자의 도장을 찍은 조칙으로 하여금 요동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공손년을 소환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북평 오한의 선우 구루돈, 요서오한의 도독 솔중왕 호류 등이 자신의 부족들을 이끌고 광구검에게 귀순해옵니다. 그러나 공손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군을 일으켜 광구검의 군대와 맞섭니다. 그리하여 광구검과 공손년의 군대는 요수 지역에서 전투를 치렀으나 전황은 공손년에게 유리했다고 하며 때마침 열흘간 비가 계속 내려 요수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광구검은 조예의 명에 따라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손년은 광구검의 군대를 물리친 다음 스스로를 연왕이라 칭했기에 위나라 입장에선 전쟁을 일으켜 공손년에게 독립할 명분만 준 꼴이 되었으니 요동 정벌을 제안하고 직접 정벌군을 이끈 광구검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초 2년 결국 조예는 해결사인 사마이를 요동으로 파견하였고 이에 광구검은 사마이의 지휘에 따라 공손년의 군대를 공격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아노프에 봉해졌으며 그의 시급은 3,900호에 달했다 합니다. 앞서 청령 2년의 위나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공손년을 공격하기에 앞서 주위 세력을 포섭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지도자는 동초왕으로
그는 중국의 정세를 살펴봤을 때 가장 강대한 세력이 위나라였기 때문에 위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결과로 청령 4년 송건이 사신 호위를 보내와 화친을 맺으려 하자 그 사신을 체포한 다음 목을 베어버린 뒤 위나라에 보냈다 합니다. 또한 경초 원년 봉초왕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연호가 바뀐 것을 축하했다고 하며 사마이가 공손년을 공격할 때도 병사 1000명을 보내 위나라를 돕게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공손년이 멸망하고 위나라와 국경이 인접하게 되면서 위나라와 영토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 정시 3년 봉초왕은 선빵을 쳐 여동의 서안평 지역을 습격해 그곳을 수비하던 위나라 군대를 격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고구려는 수차례 위나라를 공격하였기에 정시 7년 광구검은 보기 1만 명을 지휘해 현도 지역을 통해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에 봉천왕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광구검의 군대와 맞섰고 비류수, 양맥의 골짜기에서 각각 격전을 치렀는데 여기서 광구검은 6천 명의 병사를 이루며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동천왕은 그 승세를 이어 철기 5천 명을 거느리고 돌격해 광구검의 잔여 세력을 완전히 경멸시키려 하였는데 광구검은 포기하지 않고 방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싸웠고 이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어 고구려군은 18,000여 명이 전사했고 봉천왕은 휘하기병 1천여 기를 거느리고 도망쳤다 합니다. 이렇게 기사회생한 광구검은 험한 산길을 통해 진군을 고구려의 도읍인 환도성을 점령하여 고구려인 수천 명을 죽이고 포로로 삼았다 합니다. 이후 광구검은 장군 왕기를 파견해 봉천왕을 추격하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국사 봉천왕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구검은 고구려 정벌전에서 공을 세웠기에 좌장군 가절 감예주 제군사의 관직에 올랐고 예주자사도 겸했으며 나중엔 진남장군으로 전임되었다 합니다. 가평 4년 위나라는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대군을 파견하는데 진동장군 제갈탄과 정동장군 호주는 포위 7만 명을 이끌고 동웅을 포위하였고 정남대장군 왕창은 남군을 공격했으며 광구검은 무창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동웅으로 진격했던 제갈탄과 호주는 오나라 대장군 제갈각이 이끄는 군대에게 완패해 수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며 도망쳤고 한진 춘추에 따르면 광구검과 왕창도 동궁의 군세가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죽은지를 불사르고 도망쳤다 합니다. 이렇게 동웅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제갈탄과 광구검은 임지와 관직을 바꾸게 되어 광구검이 진동장군 겸 양주 도독이 되어 최전방에서 오나라의 군대와 대적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가평 5년 제갈각은 동웅 전투에서의 승리에 힘입어 20만 대군을 일으켜 합비신성을 포위하며 맹공을 펼쳐왔으나 합비신성의 수비를 맡은 장특이 분투하며 성을 사수했고 광구검과 양주자사 문음도 오나라 군대에 맞섰기에 나중에 사마부가 중앙군을 이끌고 지원을 오자 제갈각은 군을 철수시켰다 합니다. 그리고 광구검과 문음은 사마사의 명에 따라 제갈각의 퇴각로를 끊고 그곳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기에 퇴각하던 제갈각의 군대는 광구검과 문음의 공격을 받아 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광구검은 조예의 총애를 받으며 위나라 정권하에서 승승장구했기에 친조씨 성량일 수밖에 없었고 하우현, 이풍 등과도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가평 6년에 하우현, 이풍 등이 모반제로 처형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양주자사 문음은 조상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과거 여강태수로 있다가 사고를 쳐서 수도로 소환되었으나 조상의 비호 아래 다시 여강으로 복귀하였고 광군 장군의 관직에 올라 승진까지 하였기에 친조상파에 가까운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최근에 조정에서 자신이 조작하여 부풀린 전공을 인정해주지 않은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광구검은 이를 헤아려 문음을 후대해줬기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둘의 우위는 동병상련 때문인지 더욱 깊어졌고 이로 인해 문음은 광구검을 떠받들고 성심으로 대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 합니다. 결국 광구검과 문음은 반란을 무의하게 되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사마 가문이 득세하는 게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이었거나
아님 자신들도 나중에 하우연과 이풍처럼 제거될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정원 2년 수십 장에 이르는 혜성이 나타나 서북쪽 하늘을 가로지른 뒤 오 초의 분야에서 떠오르자 관구원과 문음은 기뻐하며 이를 자신들에게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기고는 태후의 조서를 위조해 사마사의 재상을 적어 여러 궁극에 돌린 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먼저 회남의 장수들을 협박하여 여러 관리와 백성들을 모두 수춘성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성 서쪽에 제단을 만들어 짐승의 피를 입에 바르며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은 성을 지키게 하고 관구공과 문음은 직접 5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회수를 건너 예주 연안군 항연지역에 주둔하여 광구검은 수비태세를 취하고 문음은 바깥에서 유격부대로 임합니다. 또한 광구검과 문음은 단순히 무력만으로 반란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예주도독인 제갈탄에게 사자를 파견해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연주지역엔 발빠른 사람들을 파견해 관리와 백성들을 선동하게 하였고 도독 옥양제 군사인 곽회에게까지 서신을 보내 반란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합니다. 하지만 제갈탄은 관구검과 문음의 사자의 목을 뺀 뒤 관구검과 문음의 흉악한 음모를 천하에 공포했고 연주 지역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등에게 진압당했으며 곽회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대장군 사마사가 직접 중앙군과 왜군을 통솔해 진격해왔고 제갈탄은 예주의 군대를 지휘해 안풍진에서 수춘으로 향했고 호주는 청주와 서주의 군대를 이끌고 광구검과 문음의 쾌강로를 끊으려 합니다. 그리고 사마사는 예주연안군 요양연에 주둔한 뒤 왕기를 선봉에 세워 예주연안군 남도연에서 광구검의 군대에 맞서 굳건히 수비만 하라 명합니다. 이로 인해 광구검과 문음은 사마사의 군대가 굳건히 수비만 하니 진격하여 싸울 수 없었고 퇴각하자니 수춘이 습격당할까 걱정되어 물러날 수도 없었기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광구검과 문음 휘하의 병사들의 집은 대부분이 북쪽에 내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마음을 잃고 항복하기 위해 탈영을 시작했고 결국엔 회남에서 새로 귀부한 농민들만이 광구검과 문음의 휘하에 남게 되었다 합니다. 사마사는 광구검과 문음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 등해를 시켜 태산의 군대를 이끌고 낙가 지역에 주둔하게 하고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낙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사의 계략에 넘어간 광구검은 문음을 시켜 등해를 공격하게 하였고 이에 문음은 아들 문안과 함께 등해의 진영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는 군을 둘로 나누어 밤중에 낙가로 진격했는데 이들의 예상과 달리 사마사의 본군은 이미 낙가의 당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왕은 겁먹지 않고 오히려 사마사의 진영을 기습해 전공을 올렸으나 문음이 바보같이 길을 잃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줄 수 없었고 날까지 박는 바람에 퇴각하게 됩니다. 이에 사마사는 용맹한 기병들을 보내 문음의 군대를 추격했으나 문왕이 엄청난 활약을 하며 막아냈기에 문음은 무사히 원나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광구검은 문음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며 밤중에 달아났기에 광구검의 군대는 붕괴되어 불뿔이 흩어졌고 광구검이 예주 연안군 신현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그의 곁을 지키던 대다수의 수하들도 다 떠나버려 동생인 광구수와 손자 광구중만이 남았다 합니다. 그들은 사마사 군대의 추격을 피해 풀숲에 숨으며 오나라로 향했는데 광구검은 안풍진 도의부의 일반 백성인 장석의 화살을 맞아 즉사했다고 하며 불행 중 다행으로 광구수와 광구중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나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광구검의 아들인 광구전은 시서 시효사로 있었는데 아버지인 광구검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알고 몰래 가족들과 함께 홍농군 신안연에 있는 영산 위로 달아났으나 결국엔 사로잡혀 삼족이 멸해졌다 합니다. 광구검과 문음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춘에 있던 10만여 명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성문을 부수고 나와 산과 연못으로 흩어졌으며 그중 일부는 오나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한 관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길을 가던 도중 관구금의 부친인 관구흥의 묘를 지나다가 갑자기 나무에 기댄 채 슬프게 노래를 부르며 안타까워했다 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묻자 관로는 점을 치며 관구금의 일족이 멸망하게 될 거라 말했는데 결국 관로의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가평 6년 관구금은 조방에게 상소를 올려 제갈각이 합비신성을 공격해왔을 때 병사 유종과 병사 정상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칭송한 뒤 그들의 자식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관구검은 일반 병사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관구검은 재능과 식견이 탁월하여 이름을 빛내 영예와 중임을 받았으나 마음속에 큰 뜻이 지나쳐 사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가 친척이 모두 죽게 되었으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관구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